자, 이번에는 데이트 통합과 피벗 테이블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우선 이제 데이트 통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트 통합은 이렇게 비슷한 형식으로 입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표로 그냥 집계해서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표 1이 있고 표 2가 있는데 첫 번째 표, 두 번째 표가 있는데 얘 둘을 합쳐서 하나의 표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통합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통합.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통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데이터 통합 기능을 실행하면 이와 같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통합할 때 함수라든지 참조, 모든 참조 영역, 첫행 면적렬, 원본 데이터 연계 이런 이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할 함수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통합할 때 어떤 함수를 사용할 것이냐를 지정하는 거고 참조는 통합할 데이터의 범위, 모든 참조 영역은 지정한 모든 참조 영역이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로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추가를 눌러주면 되고 그다음 추가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참조해서 추가 눌러서 추가해 주는 거고 삭제는 이제 삭제하는 거고 첫행과 왼쪽열 사용할 레이블 통합 한 데이터 영역에 레이블을 사용할 것인지 레이블은 이제 이름값이에요. 저기 참조 범위에 있던 이름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원본 데이터에 연결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무슨 또 이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직접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1차 평가 점수와 2차 평가 점수 비슷한 형태로 형식으로 입력이 된 데이터가 표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을 통합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1차 평가 점수와 2차 평가 점수를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자, 어떻게 데이터에 들어가면, 이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이 있고, 여기에 보면 통합이라고 있죠. 자, 통합 눌러주면 됩니다. 자, 합계 이용해 볼게요. 일단 참조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고, 얘를 추가해 줘요. 자, 다시 참조 범위 2차 평가 점수, 이 둘을 통합할 거니까 당연한 얘기죠. 지정해주고 추가해줘요.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확인을 눌러서 해주면 되는데 이때 첫 행과 왼쪽 열을 지정해주면 자 이게 첫 행이죠. 왼쪽 열이죠. 첫 행과 왼쪽 열을 지정해주면 이와 같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효리의 영어 합계를 구한 거죠. 이효리의 영어 합계. 누가 봐도 110이죠. 그 값을 이렇게 통합해서 보여준다. 그게 바로 데이터 통합입니다. 어려운 것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벗 테이블입니다. 이것은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죠. 실제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에서는, 각그 구역이 어떤 값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필터 필든지 값 필든지 행 레이블 값 영역 열 레이블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으면 되는데 역시 이것도 눈으로 이렇게 보아서는 절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한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삽입에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만 눌러주면, 자, 이렇게 눌러주면 어떤 범위를 통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것인지 아주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요. 자, 피벗 차트도 한꺼번에 만들 수도 있죠. 피벗 차트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동일하게 만들어 보면 되고, 저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보고서에 추가할 필드 선택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아래 영역 사이의 필드를 끌어 놓으십시오라고 되어 있고 이때 보고서 필터 그 다음에 열 레이블 행 레이블 값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끌어다가 놓으면 자 그것이 영역이 되고요. 그 영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이 표현이 됩니다. 지금 보고서 필터의 회원명이 들어가 있죠. 그럼 얘가 보고서 필터입니다. 그렇죠? 눈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죠. 열 레이블의 수강명이 있어요. 열 레이블 수강명. 그럼 얘가 열 레이블이 되는 겁니다. 수강명들. 자, 이것은 원본 데이터랑 같이 비교해서 보면 됩니다. 수강명에 뭐가 있는지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열 레이블이구나. 그럼 행 레이블은 등록일이야. 여기 등록일. 그죠? 그다음 값은 이 수강비의 합계를 구해서 보여주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날짜가 다 이렇게 독립적인 값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나열이 되어서 나타나겠죠.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각 영역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어떤 이 부분은 필터냐, 열 레이블이냐, 행 레이블이냐, 값이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될 때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바로 가기 메뉴 보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데이터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보면 이 파일을 열 때 뭐 데이터 새로 고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 고침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리본 그 메뉴에 보면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옵션에 보면 데이터 있죠? 여기에서 새로 고침이라는 부분 보이죠? 이것을 통해서도 그 원본 데이터의 변경 내용을 우리가 반영을 해줄 수 있다. 피벗 테이블에 반영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정도를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피벗 테이블 한 번만 만들어 보면 각 영역이 어떤 위치에 위치하는가를 알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